묵직한 메시지를 남기며 최근 종영한 TVN 주말극 미스터 션샤인은 극중 애기씨 고혜신을 위한 그를 연기한 김태리에 위한 드라마였다. 이는 영상 클립 조회수로도 증명됐다. 4일 지상파, CJENM, 종합편성 채널 등 방송사의 클립 영상을 위탁받아 온라인에 유통하는 스마트미디어랩 SMR에 따르면 TVN 주말극 미스터 션샤인은 방영기간 총 클립 영상 재생수가 1억 5천만 회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7월 7일부터 지난 1일까지이며 조사 방법은 SMR 자체 통계 시스템인 위즈덤이다. 이 같은 높은 재생수에는 고혜신, 유진초이, 구동매, 구도, 티나, 김희성 등 매력적인 극중 인물들의 역할이 컸다. 캐릭터별 재생수 1위는 애기씨 고혜신이었다. 미스터 션샤인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많은 100개 클립에서 총 2700만 회의 재생수를 기록했다. 가장 재생수가 높았던 클립은 애신이 구동매의 뺨을 때리는 장면 101만 8천회 이었고 두 번째는 H는 허그라는 것을 이미 배운 애신이 유진을 와락 껴안는 장면 96만 6천회 이었다. 배우 김태리는 우아하고 자신의 신조를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범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고혜신을 연기해냈다. 2위는 이병헌이 연기한 유진초이였다. 조회수는 1600만 회. 군인이라는 신분에 맞는 강인함, 배신을 향한 마음, 조선을 위협하는 악역들을 처치하는 모습 등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3위는 총 1490만의 재생수의 구동매 유연석분이었다. 고혜신을 향한 구동매의 일편단심에 시청자들은 함께 마음 아파했다. 4위는 변요한이 맡은 김희성으로 총 650만의 조회수를, 5위는 김민정의 구도 희나로 540만회를 기록했다. 한편 미스터 션샤인 클립의 조회수를 성별 연령대로 분석한 결과 30에서 40대 여성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총 조회수에서 여성은 84%, 남성은 16%를 차지했는데 이 중 40대 여성이 28%, 30대 여성이 23%를 각각 기록했다. 구한말 위병이라는 무게 있는 주제와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유머, 배우들, 위 명품 연기 등으로 비교적 다양한 세대의 인기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